저 3년 전에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여야당의 회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가했고 지성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나갔고 이쪽에는 야당에는 서보혁 서울대 교수와 한기옥인지 그분이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인도적인 지원만이 필요하지 인권법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글쎄 한편으로 당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섭섭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발전에 의해서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다만 초기 정착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전체 정치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법을 논할 때는 난 정치범 수용소 해체만 첫 자리에 놓고 해결해야지 북한이 들을지 말지 하거든요. 20세기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빈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해결됐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제일 가혹한 거는 정치범입니다. 20만의 정치범, 국회 여기 저 국정원 통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단 정권이 바뀔 때 방공호가 다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 방공호에 사이렌을 불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메모리 치웁니다. 그 안에서 다 죽습니다. 월남자 치안대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려는 용평리 평전리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독일과 서독에서 정치범들을 돈으로 사온 것처럼 그네들을 너희들이 가질 필요가 없다. 월남자고 다 장로 목사들 치안대 가족들인데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 2-3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4년 가 있었습니다. 못 나오는 수용소 1호 범죄자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나가는데 저 지금 김익현 차수 로농정의대 차수가 이력의 공백이 3년 여독수용소 책임자를 와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저 용평리 평전리에 실려올 때 하늘 땅이 맞붙는 줄 알았다고. 저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남편을 신광소에 밀고 해서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 간 지 46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수용소에 갔는지 무슨 죄명으로 갔는지 이게 모르는 게 북한의 실상이거든요.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두 잘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탈북자들이 함경북도 언성 해령 무산 색별 함경북도 남도가 제일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95%입니다. 탈북자 중에 5%가 평양 인근인데 좀 정확한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분별력 있게 북한을 평가하고 자기 생활을 북한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정치범을 해체하는 데다가 이목을 집중해서 인권법안이 채택돼야 북한이 들을지 말지 하거든요. 그 이외에 무슨 중국 국경을 넘나들거나 또 무슨 성추행, 이제 성추행도 성추행 남한도 더 많아요. 북한보다 북한이 뭐 성추행 북한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건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런 저러한 거 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정말 정기와 진리의 잣대로 분별력 있는 거 호소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습니다. 좀 정치범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걸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장.